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공익법인 족쇄에 투자도 승계도 막혔다. 네, 첫 번째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해 정상적인 기업 승계를 막고 있다라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포드처럼 재단을 활용해 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익법인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물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지분율 20에서 50%까지 단 한 푼도 세금을 물리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 체계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부분에 이어서 공익법인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승계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고요. 당장 상속정지만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 다음 때에는 기업 상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무거운 상속세가 기업 가치의 상승을 막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정부도 공익법인의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승계를 막는 과도한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와 별도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은 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면세받는 지분의 한도인데요. 우선 독일은 규제가 없고요. 일본은 50%나 넘게 감면을 받습니다. 미국 역시도 20%나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5%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공익법인 규제를 완화하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분 5% 이상 매수된 증여세가 강제가 되고요. 의결권 행사도 차단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를 잇는 성장기업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과급 홍역이어 이번엔 협력사와 충돌, 네, 이번에 한국전력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수십조 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잦은 반납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데 이어서 퇴직자들이 세운 하청업체와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JBC는 한전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지난 27년간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독점적으로 운영한 업체입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소장에서 한전이 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JBC 직원에게 자회사 입사를 강요했다라면서 소송을 취하해야만 자회사 입사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협박이나 강요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JBC가 도맡아온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 등을 자회사로 넘길 예정인데요. 다음 달 1일 자회사인 한전 MCS와 도서전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JBC는 한전의 위탁 업무를 더 이상 독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JBC는 본인들이 사실상 한전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한전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광주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한전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퇴직자 단체가 세운 JBC의 일감을 줄 수 없으니 정당하게 한전 자회사인 한전 MCS의 직원이 돼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하라라고 전했고요. 발전 노동 관계자는 한전에서 JBC 직원들에게 한전 MCS 직원으로 이직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며 그 대신 한국전력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퇴직자 단체가 세운 회사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으며 한전 MCS로의 이직은 노동자 개인의 자유를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정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특혜 논란 일지인데요. 2019년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정부는 퇴직자 단체 업체의 수의 계약을 금지했고요. 2020년 한전 퇴직자 업체 JBC가 설립되면서 한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광주지법에서 JBC의 승소 판결이 났고요. 2024년은 한국전력이 JBC 직원의 자회사 입사 제안을 내부인과했습니다. 연도별로 한국전력의 주요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는 늘어나만 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사안은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지법은 31일 심문 절차에 들어가고요. 법원이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활용한 비용 절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조직 슬림화 잇단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도서 전력사업 자회사 설립 추진에 JBC는 직고용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조건부 고용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내일 심리인데 인용되는 상생안이 좀 자초된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낸드도 봄바람 분화, 미국 웨스턴 디지털 재고 4년 만에 최저. 네, 이번에는 낸드 플래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D램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또 다른 메모리 칩 종류인 낸드 플래시 시장도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요 개선과 가격 반등으로 올해 낸드 플래시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3위 낸드 제조사인 미국 웨스턴 디지털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회사의 낸드 플래시 재고가 지난 4년간 최저인 약 115일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회사의 재고 자잔 역시 감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낸드 플래시 회사의 재고 감소는 이들의 제품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낸드 업체들은 제품을 먼저 생산한 뒤 고객사에 납품하는 선생산 후 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시황이 얼어붙을 경우 만들어 놓았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게 돼 재고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 3분기부터 적자폭 개선과 함께 재고 소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틀러 웨스턴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우리의 예상보다 재고 목표를 좀 빨리 달성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우선 웨스턴 디지털의 사례처럼 IT 기기 내에서도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낸드 플래시 회사들은 지난해 D램 업체보다 더욱 극악의 시장 상황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낸드 시장은 D램에 비해 응용처가 적은 데다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외에도 일본 기옥시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의 양쯔 메모리 등의 회사들이 비슷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능력과 점유율을 보유하면서 가격 방어마저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첫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60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수요 감소가 진행되기 전인 2022년 연 매출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아울러 2025년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619억 4천만 달러로 성장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 전망을 살펴보시면 2022년 600억 4,400만 달러였었는데 2023년 많이 줄어든 모습이 보여지죠. 다만 2024년도부터 다시금 반동의 흐름이 보이고 2025년에는 소폭이나마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석 SK하이닉스 낸드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평균 판매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낸드의 재고는 올 하반기 정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수요 개선, 가격 반등이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올해 시장 매출 606억 불로 50%는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수익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보여졌으니까요. 올해 하반기 더더욱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상장사 513곳, 10년째 PBR 1배 밑돈다. 네, 이번에는 저 PBR 관련된 어제 좀 주목받았던 소식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이 1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개수로는 1,100개가 넘고요. 심지어 10년째 PBR이 1배 미만이 거래되는 상장사도 무려 513곳이나 됐습니다.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가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점이 지표상으로 확인된 셈인데요.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인 문제점이다라는 부분에 동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지표상으로 확인됐는데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PBR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 작업에 나서면서 기업 차원의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개선 등 내실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에 치중할 경우 되레 시장의 냉소를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608개 중 PBR이 1배에 못 미치는 종목은 무려 1,009개나 됐습니다. 4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PBR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장보가, 즉 청산가치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10년째 PBR이 1배를 밑도는 종목도 113개나 되고요. 종목별로는 건설과 금융, 증권, 유통업종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 변함없는 PBR 1배 미만 상장사의 비중을 봤을 때 2014년도가 43%를 차지했고요. 그 10년 뒤인 2024년도도 42%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년째 다르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년째 PBR 1배 미만의 상장사를 살펴보시면 우선은 첫 번째 건설주 중에 GS건설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는 증권주 SK증권이 보여지고요. 하나금융지주와 농심 그리고 홀딩스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기업 밸류에이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처럼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경영 개선 방안 마련과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 주가 상승, 기업 성장 등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PBR, 자기자본이익률, ROE 등 상장사 투자 지표를 업종, 시가총액별로 공시하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로 권한 것이 포함이 됐는데요. 다만 전시 행정에 그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등을 우려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기업이 있는 실정에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급하다라는 것인데 박혜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압박에 의해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며 기업 실적 등 지속가능한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상장사 10곳 중 4곳의 장부가 우선 하회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 유통, 금융업종 저평가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내달 저평가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주 환원 등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 실적과 상속세 개선 중요 역시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 우려감까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